왜몇 번씩 만나요, 여기서? 아니 뭐 그렇게 딱히 정해진 건 아, 정해진 게 아니고 아니구나. 한 번씩 아 거기 그러니까, 있으시구나. 여자는 친구가 때문에 그, 못 있는 거야. 그리고 뭐 그럼 한 달. 내가 같이 내려가면 와이프는 하루 이틀 자고 올라오고 나는 한 좋은 거 아니야. 그렇게 하니까 뭐 그다 이게 되게 누가 먼저 나타나? 아이고, 임시총장이 나타났구나. 예, 오래가만요. 예. 그 뭐, 혹시 건강이 안 좋아요? 하면 그 동창회 했으면 좋을 건데. 그럼 이 회장, 저 국권의 모임 하자고. 응? 누구야? 김복종 회장 나왔다. 그다음에 김종만 회장 나왔다. 네 사람. 여기 어디냐면, 예를 들면 경기도하고도 누구인지, 여기가 양평하고도 용문하고도 드림이 카페. I show you outside, yeah? I show the outside scene, yeah? 여기 용문 카페 여기야. 응? 용문 카페 이거 알지? 근데 여기 왔다 간 사람 알지? 응? 사진 카페 여기 자 오늘 두 사람 왔어. 두 사람 성락승이 드문으로 성락승이 두 사람 기다린 것 뭐? 이쪽이고 저 이북측 박창규 김종만이 주민들 전화 받았다 나왔던 김옥종 회장이 제일 젊어. 응? 이제 겨우 여든 85살인가? 84살이야. 얼마 젊어? 대단하지? 저 김종만 동우 이제 코로나 완전히 날아갔지? 응? 코로나 전부 리커버리 됐어. 응? 응, 저 이랬어. 편한 살자는 농림부장은 저기 나하고 이렇게 어? 두 사람 어때? 여기 마야 여덟 명 부르는데 지금 5명밖에 안 나왔다. 자, 그 자, 그러면 말이야, 김종만 동우 저기 코로나 완전히 회복되면 내가 한번 들고 올게. 자, 그러면 오늘도 저 국권의 파이팅. 건강하세요. 파이팅. 그러니까 몸에 너무 지나치게 보약도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야. 안 좋은 거야, 이게. 수면 적당히 단축하는 그래. 거야, 이거. 알맞게 먹고 이래야지. 자, 우리 저 성락성 회장. 여기 오래간만에 내가 이제 강제로 끌고 왔는데, 어때 여기 와보니까 시골에서 살만해? 시골의 정치가 풍기면서 이 특이한 모형의 집을 지어가지고 이 카페에 촥 그냥 얼마나 좋아. 좋지. 심신이 확 풀리고 수명 장수하고. 나도 사실은 젊었을 때 그때부터 난 카페를 한번 하고 싶었어. 특히 음악 카페를. 그럴 때 여기 땅을 근데 좀 이제 그게 사놨으면. 안된 거야 나는. 응? 응? 아, 그때 했으면 저더 생활이 그러니까 폴라이트가 젊을 됐을지 때 몰랐는데. 돈좀 벌때참 멀리 내다보고 시골 정치 좋은 곳에 맞아. 땅을 좀 사놓고 해야지. 그래도 우리 거기에 이제 그 시설을 갖춰가지고 그럼. 내일간에 별장 채우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
좋아요. 오늘은 드림 캄츄라. 야, 이제 석양이 들기 시작한다. 그 카메라 또 이 손님들 이거 봐. 오고 간 거냐? What is yours? 어? 손님들 오가지고 전부 기록돼 있잖아. 이것 하나의 보물이라고. 이게 보물. 이걸 보물이라고 그러는 거야. 이런 기록들이. 그 79년 여기 아까 남편 찍은 거야. 사진 작가. 어? 자, 여기 한 장 나와 같이. 자, 뒷자로. 자. 나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, 요즘 나하고 찍는 거야. 한 바퀴 쭉 돌아. 여기가 드리미 카페. 용문에 있는 드리미 카페. 자, 저기 앉아. 내가 한 장 찍어줄게. 아, 모양 좋다. 얼마나 좋아 이게 이런 게 사진이. 응? 좋잖아. 그래. 아이, 1등 사진이야. 오케이. 자, 우리 둘이 이런 사진 왔다 이 왔다. 오케이. 자, 이제 다쿠시가 이제 한 10분 있으면 올 거야. 자, 내려갑시다. 사진 잘 찍고 있네. 어, 자. 진짜 예술 작품이네. 어, 그럼. 예술 작품이네. 자, 이제 바깥에 내려가서 택시 올 때까지 사진 몇 장 담고 가자고. 우리가 늦게 와가지고 괜히 저 일만 시키는 것 같아. 어, 아니요. 그러니까 저 이런 집을 왜 오는가 하는 데 대한 의미를 여기서 부여하면 된다는 얘기야.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주위에 집이 없을 때 참 좋았어. 근데 집이 생겨가지고 말이야. 아, 이 풍비가 떨어졌다고 여기서. 옛날 사진 보시면 진짜 변화가 한눈에 보여. 그 얼마나 좋아 그때. 어이구, 왜 그러냐. 집이 더러우셔서. 주변에 한두 개 생각 좋은 데 와. 집이 이제 한두 없는 거 보다. 예전에 저희 손님이 찍어서 올리던 사진 보면 아, 요거 몇 년도구나 몇 년도구나. 어, 나오지. 맞아. 야, 석양이 조금 하늘이 뻘겋겠네. 응, 가만히 있어. 거기 있어. 나. 이거 오지? 오케이. 화장실. 어, 화장실. 어, 그 저 카운터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 있어. 갔다 와. 어, 여기 바깥에서 봐. 그래. 어. 여기서 또 하는 게. 왜 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? 아무튼, 했죠.
있으시니까. 그러니까 여자들은 친구가 때문에 못 있는 거야. 그리고 뭐 그럼 내가 같이 내려가면 와이프는 하루 이틀 자고 올라오고 나는 한 5분간 자가 좀 해도 뭐 창문 열면 밖에 보이고 뭐 그런 그렇게